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13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3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주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이런 말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들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주님은 나의 창조자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천지의 무소불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0절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창조자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내장도 주께서 소유하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창조주의 창조의 뜻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우리는 그의 진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용기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뭐 질그릇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다가 생명을 주어져서 생명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손으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어지고 있고 맡긴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흘려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신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 나의 태어남과 나의 만들어짐과 나의 일생이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 나를 나신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하신 것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규례와 법도들로 인해서 너희를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앞에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참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참것이 아니면 무엇이 참것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이 참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할 수 없도록 율법에도 온전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주님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앞에 우리가 비판할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겸손,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규례를 지키는 것은 천사 숭배와 같은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들은 헛되이 과장을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19절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고 또 그 규례를 잘 지키고 행위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는 말.
그래서 온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으니까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서 서로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서 자라게 하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라는 말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머리로 모신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졌고 나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머리에 연합되어진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꾸며낸 겸손이나 어떤 천사 숭배처럼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그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온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자연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사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십자가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그분을 잘 아는 사람,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행하심이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의 것으로 주의 뜻을 갖고 그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참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 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데살로니가 선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합니다. 둘째 뜻은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은혜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예정하셨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 입에서 늘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여기서 깊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으로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나는 가장 낮은 흙에서부터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존재. 그러나 그 가장 낮은 존재가 가장 귀한 형체를 입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죠. 가장 낮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자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의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사람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고 말하는 것이 죄인이고 모든 행함이 죄인이라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으면 처음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가 벌거벗은 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자였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과 전혀 수치심이 없는 상태를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아서 그때서야 이제 나무인 잎으로 옷을 입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파리로 잎사귀 같은 그 의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도 이건 더러운 옷인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있어요. 내 안에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내가 가리고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를 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던 것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러운 옷이고 더러운 의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옷을 만들어서 나를 가리려고 해도 내 안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내장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한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내장 속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의로 옷을 만들어서 나를 가리우고자 하여도 그것은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와 같은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 바람과 같이 몰아간다고 한 것처럼 그 죄는 가리워질 수가 없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리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 했던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옷은 가죽 옷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준 그 옷 외에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단 하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려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와서 옷을 가려서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내 마음속에 내 내장 속에 갖고 있는 모든 피부 기숙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토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토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기름을 받았는데 내 안에 가증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내 의가 있는데 이것으로 나를 가리우려고 또는 이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건 다 죄다는 거예요. 내 의는 주님 앞에서 부정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 누구를 판단해도 안 되고 내 의로 나 스스로를 판단해도 안 되고 내 의로 나를 가리려고 해도 그거는 가릴 수가 없고 오직 죄악 가운데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만들어질 때 형체가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들을 보셨대요. 여기서 해석이 빠진 게 있어요. 나의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게 정확한 해석인데 즉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 아래의 후손들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아담 아래 후손들은 지음받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부터 이미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죄악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지우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이 모든 내 죄악들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것을 다 도말해버리실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도말해 버리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크다. 너무나 귀하다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분의 책에는 내가 도성되기도 전부터 이미 다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말.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로 행하려던 모든 죄악은 다 도말해버리시고 다만 나는 의롭다. 하시면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어떤 죄를 행할 때 내가 어떤 악한 말을 할지 어떤 죄를 행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인을 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하나씩 인을 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생명책이라는 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하나도 죄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상을 받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의롭다 함으로 하나도 심판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선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속에서 내 의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어떤 행위로 의료를 해도 안 되고 내 의의 행위로 나를 가리우려고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의 행위로 가리울 수도 없고 내 의로 나를 거룩하게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의를 버리고 오직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피 뿌림은 한순간에 피가 뿌려진 순간에 거룩하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피 뿌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피 뿌림을 받아서 계속 그 피를 가진 자로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라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죄사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의를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심판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이 수가 많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수가 많다는 건 여러분 수가 많으면 그걸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기이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이하고 근데 그 기이함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사람의 행보를 아시는 하나님. 근데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맞춤형 훈련을 시키세요. 맞춤형 훈련. 그래서 각 각에게 맞춰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기이하심, 그 기묘하심을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길을 줬다.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마귀에게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삐뚤어지고 잘못 형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체를 새롭게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는 모든 길에 우그러진 거는 다시 새롭게 무너진 것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의롭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의를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려고 하는 그 무화과 이파리로 너의 의를 가지고 너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고 절대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으니 너희는 내가 준 의, 오직 십자가 이 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빚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거룩하게 하리라. 의롭게 하리라. 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내가 만들리라.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갖다가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도 그 모든 경영함이 다 그 깨어있는 것이 허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기묘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숫자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셀래야 셀 수도 없고 그 수가 모래같이 많도소이다 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깰 때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고 아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을 19절에 하는 거예요. 내 악은 예수님이 도마리에 버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그 악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본받거나 그들을 따라서 가거나 그들과 투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십자가의 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해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시고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자는 더 거룩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의롭고자 하는 자는 의롭게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시지만 불의하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족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 뭔가 등을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의로 살게 하신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대적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그분 안에서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게 비치면 기쁨이 오고 근심이 떠나가야 돼요. 그 생명이 오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21절에 고백을 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고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의 두 번째 거는 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 육체를 가진 영혼들을 향해서는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마귀를 진멸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막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와 함께 일하고 거기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가는 것을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수 가는 것을 주께 맡긴 사람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해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긴 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자들은 미워하고 대적은 하나 사람을 향해서는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뿌얄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마귀로 인해서 그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려는 자, 나에게 근심을 주려는 자 때문에 나는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근심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방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그 근심,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 의, 내 죄악,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는 근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는 근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싸워서 다 내쳐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는 절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근심하게 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런 일로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근심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뜻 앞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근심은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장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소유하신 하나님, 모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 행하심은 참으로 수를 셀 수 없는 기묘하시고 놀라우신 일인데, 그 놀라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내가 알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을 다 버려야 될 걸 말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따르지 말라. 정적인 관계예요. 가족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의 의미, 실제로 식구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그들이 방해꾼이 되어져요. 나가서 사람들을 안 만나면 집안 식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마음이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것이 보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인 겁니다. 그런 것에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라고 할 만큼 다윗은 자기의 이 속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를 주께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빛과 그 사랑이 내게 비춰져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나의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초점이 영생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전지하시고 무서워지하시고 또 나를 지으셔서
나의 모든 것까지 피하고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하고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사모함으로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늘 그러한가 해서 받아먹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적하는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적하여 싸워서 내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과거에 어떤 어려운 일도 버리고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어떤 것도 버리고 현재의 문제도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음 받을 때부터 다 기록을 해놓으셨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불의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이제 나를 의롭게 빚어가신다는 것.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아담 안에서 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직 온전히 지어지지도 아니하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을 그때부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 의로 뭔가 내 수치를 가리고자, 내 죄악을 가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한 의요 옷이요. 이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햇빛이 비치면 다 말라 부서져 버리는 나무 잎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져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도말아 버리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의 피이니 아버지 그 보배 피를 내 몸에 뿌리고 내 영혼 몸에 뿌려져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의를 의지하며 그 공의의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에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무지한 입술이 너무나 헛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의로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입은 은혜와 사랑만이 감사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졌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기고 찬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